자, 407페이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다르겠죠. 지역권이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이 만약에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만 알수 있죠. 보통 이제 지역권 설명할 때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꼬셔가 여기 나좀 다니자 라고 쌍방 간에 설정 계약을 하고요. 또 만약에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자신의 토지를 위해서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통행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지역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역권이라는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흔하지 않은 권리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다니고 있다라서 무조건 지역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를 내고 있으면 그것은 임대차고 꽁꾸로 다니면 뭐죠? 사용대차인 거예요. 자,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지역권이라는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서 편익을 받는 을의 땅 우리가 요역지 편익이 필요한 땅, 편익을 주는 갑의 땅, 요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요역지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승역지는 한필지 토지의 일부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승역지는 한필지 토지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08페이지 오시면은 4번에서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지역권에 관한 존속기간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통설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역권의 특질이 나오죠. 자,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비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자 땅이 하나 여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도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갑과 병의 땅은 인접돼 있지 않죠. 인접되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면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죠. 다시 말하면 이미 이 토지에 을에게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병에게 중복해서 인정이 되니까 배타적이지 않다. 비배타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이 부분을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사용하게 되니까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부종속입니다. 자, 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종속 수반성이 있습니다. 자, 을이 지역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을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된다. 부종성이고요.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지역권도 쫓아간다.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종된 권리인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이게 뭐죠? 부정성, 수반성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불가분성인데 이거는 다수 당사자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지역권의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 계약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넘겨보시면 시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하게 돼요?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이 땅을 을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서 시효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 단순히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비로소 취득시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효력,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용수지역권 의미 없고요. 411페이지 지역권에 의한 물권청구권인데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의한 반환증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그냥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만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특약 등으로 뭔가를 해주기로 했다면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 경우에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계속해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의무를 면하고 싶다면 위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원칙적으로 냅둘 의무가 있다 정도예요. 6번 지역권의 소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권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따라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할 수가 있겠죠. 넘겨보시면 특수지역권이 나오네. 자, 이건 뭐냐면 마을 주민이 지네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뭐 염소도 키우고 땔감도 잘라오고 꼴도 배우고 이런 권리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다. 다시 말하면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고 결론은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지만 우선 간습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인여권입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사람이 하면 되죠?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3번 요역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아까 그림을 병토지를 하나 더 그렸죠. 인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승역지와 여옥진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어야 되니까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은 뭐죠? 전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도 물론 출제 가능성이 있죠. 특히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징은 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지만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인 거죠.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권은요, 물권이죠. 또 법정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입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없다면 그것은 임차권인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전세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대부분 안 하죠. 그럼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살을 좀 붙여볼게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조심할 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전세권을 건물에 한정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죠. 그 다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뭘 안 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는 없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합니까?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건 이제 보면서 자, 교재 보시면은 법적 성질해 가지고 탐을권이고 2번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겠죠. 3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 물권이지만 4번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담보 물권 성질로 아울러 가지고 있고 넘겨보시면 임차권과 비교는 임차권까지 공부하신 다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전세권의 취득인데 취득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5페이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나와요. 아,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장 기간은 다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도 무제한, 지상권도 무제한, 임대차도 무제한이거든요. 전세권만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최장 기간이에요. 최장 기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 자, 전세권은 1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는 최장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장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 후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장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왠지 뭐가 보장이 안 되면 불안하고 특히 주택 임대차는 2년이 보장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나와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또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이때는 1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건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입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인데 자 요건은 어떠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또는 나가겠다는 등 또는 전세금 올려달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거다.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돼요. 주택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안 그래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권에 효력해서 넘겨보시면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에 참 잘 내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잘 틀리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병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요. 또 을이 병이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 2번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 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설정이 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유지, 수소할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4번 점유권 있고 물권자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간의 규정에 적용되겠죠. 그 다음 5번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이죠. 자,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1년에 한 번씩이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전세권도 용익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권의 자유를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전세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전세죠. 한 번도 전세를 줬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세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요 전세권 설정자인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 없이 전전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클 수는 없다. 존속기간도 더 길 수 없고요. 전세금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 병 전세권,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이니까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매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되죠. 따라서 전전세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가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의 우선 면제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매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당권 유치권까지도 통합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권리의 소멸 여부입니다.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복잡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억할 것은 많지 않아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용어 몰라도 돼요. 여기서만 용익권이라는 것은 용익 물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용익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권리가 소멸이 안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냐면요. 소멸돼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요거예요. 배당 순위 전부입니다.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 복잡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하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그 배당 순위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토지가 경매가 됐는데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이것도 할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소멸력으로 판단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따라서 갑보다 늦기 때문에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자, 소멸이 됐으니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자, 갑이 전세권이 1순위, 을이 저당권이고 2순위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이고 2순위인데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소멸 여부.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전세권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수요 단고보다 빠르니까요.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아요.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배당을 안 받고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배당받지 않고 경락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돈을 뭐 받게 됩니까? 반환을 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을도 뭐죠?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입니다.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순위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특이하다라고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이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제 418페이지 전세권 소멸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